우리 애기 일어났어? 아침
안녕하세요. 네, 아앙의 전설에 나오는 저녁을 못 먹었어요. 이따 끝나고 간단히 먹으려고요. 오늘 갑자기 좀 두통이 심해가지고 좀 고생을 했는데 이게 좀 심할 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통이 되게 심할 때는 막 속도 좀 울렁거리고 막 토할 것 같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데 아까 살짝 누워서 쉬고 와가지고 근데 그것 때문에 밥도 좀잘안 들어가겠더라고요. 이따 방송 끝나고 간단히라도 먹으려고요. 아앙으로 작업하고 계신가 보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그 유튜브하고 트위치 라이브 동시 송출을 시작했는데 지금 이게 유튜브에서도 나오고 있고 트위치 채널에서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 테스트 비공개 테스트도 한번 해봤어 가지고 그때 나쁘지 않게 잘 되길래 이번에도 시도를 해봤는데 일단은 소리도 똑같이 잘 들리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대신에 유튜브로만 할 때보다 살짝 더 딜레이가 심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한게 라이브로 들으려면은 한 10초 정도? 원래는 한 5초 정도 딜레이가 있었다가. 그거는 이것 때문일 거예요. 제가 좀 동시송출 연구하다가 또 발견한 게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어요. 이게 그거거든요. 목소리 변조해 주는 거. 예를 들면 이거 하면은 근데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단 설치는 해놨는데 되게 재밌는 방식으로 변조가 되더라고요. 이렇게요. 재밌죠? 재밌죠? 나중에 가끔씩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쓸지는 생각을 더 해봐야 될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구독이나 팔로우 해주시는 분이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 나중에 제가 트위치도 시작했으니까 그걸로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은 그 돈의 리액션으로 목소리 변조해서 감사합니다. 막 일단 이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쓰일 것 같진 않고, 근데 이거를 끄면은 아마 네, 이제 좀그 겹치는 목소리 안 들리죠? 네, 그 트랜스포머나 좀 SF 관련된 그런 목소리들도 있더라고요. 성대모사 연구 좀 해봐야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잡담은 이 정도로 해두고 시청하러 와주신 분들도 계시니까 오늘의 메인 컨텐츠 슬슬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소개할 거는 이 마야로 아마 물론 3D 애니메이션 작업하시는 분들이 제 채널을 제일 많이 찾아주시겠지만 그거 외에도 다른 작업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 법한 스크립트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네, 총 4가지 정도 준비를 해봤어요. 이 스트링 어쩌고라고 써있는 애랑 좀 되게 복잡하죠? 근데 복잡하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복잡한 설명이 있진 않을 거예요. 그냥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이런 작업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스크립트를 통해서 저희가 기존에 노가다 식으로 해왔던 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만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냥 이런 거를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거니까 이 스크립트를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세한 거는 하나하나 설명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잠시만요. 네,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 스크립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 메모장에 보이는 스트링, 달러, 셀렉션 어쩌고 하는 이 녀석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여기 스페어를 좀 여러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이렇게 네 개를 만들어 놓고 네 개가 딱 생겼죠? 이 네 개를 이 스크립트 창 내에서 그룹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네 개를 다 선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작동을 시키면은 네, 이 선택한 순서대로 얘네가 이 스크립트 창 내에서 그룹이 하나의 그룹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러면은 어떤 게 가능해지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명령어죠. 이거를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 셀렉션 1이라는 명령 이 그룹 명령어를 여기다 넣고 매 스크립트는 항상 끝날 때 이 세미콤마라 그러죠. 이 세미콤마라는 녀석을 꼭 넣어줘야 작동이 돼요. 그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은 얘네가 선택이 됩니다. 얘네가 이 달러 셀렉션 1이라는 이름으로 그룹이 지정이 돼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가능하냐면은 셀렉션 1에 이 가로를 이렇게 가로를 치고 2를 입력하고 세미콤마를 입력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이러면은 네, 이 그룹 내 순서가
T스페어 1, 2, 3, 4 이 순서대로 그룹이 지정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선택된 애가 T스페어 3이죠? 그러니까 얘네가 이 선택된 순서대로 그 그룹 내에서 순서라는 개념이 적용이 된 거예요. T스페어 1이 이 셀렉션의 0이라는 녀석으로 개념이 잡힌 거고 얘는 1이고 얘는 2이고 얘가 3. 0부터 시작해서 0, 1, 2, 3의 순서가 얘네한테 적용이 된 거죠. 죄송합니다. 일단은 잠깐 채팅창은 잠깐 가려드릴게요. 채팅창은 이따가 이 설명하는 콘텐츠 끝나고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메모장에도 있는 녀석인데 그냥 이 녀석을 그대로 통째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셔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이 달러 뒤에 들어가는 이름은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으로 다른 걸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 이게 아닌데 네 여기서 설명해 드릴게요. 셀렉션 1이 아니라 뭐 애님 쿠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시는 이름 아무거나 쓰셔도 그룹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됐죠? 그리고 이 뒤에 그리고 이런 그룹 지정을 할 때 이 달러는 꼭 있어야 돼요. 그 뒤에 아무거나 아무 이름을 입력해서 그룹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룹 지정한 애들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 이 그룹 전체를 다 선택하기 원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녀석만 선택을 하고 싶을 때는 그 오브젝트의 순서에 해당하는 애를 이렇게 그 순서에 해당하는 번호를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하시면 돼요. 그 멀티 선택도 되려나? 잠깐만요. 0 1 이렇게 하면 두 개가 선택이 되겠죠 아마? 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혹시 이해가 다 잘 되시나요? 아마 민혁 씨의 경우는 마야를 잘 안 쓰시 거의 안 쓰신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되게 생소한 영역일 거예요. 거기다가 이 스크립트 영역이 굉장히 생소하죠. 이 스크립트를 연구하시는 분들 아니면 리거 분들 이런 분들 아닌 이상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아예 알아두면은 확실히 좀 저희가 작업할 수 있는 혹은 좀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편리한 작업을 할 수 작업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네 일단은 제가 이 스트링이라는 녀석을 알려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후에 해야 될 작업들에 이후에 사용하는 이 스크립트들의 이 스크립트들을 실행시키기 이전에 이 그룹 지정을 먼저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 소개해드릴 녀석은 되게 길고 복잡하죠? 이 녀석인데 이 녀석이 제가 왜 이 스크립트를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런 작업 많이 해보셨죠? 그 이렇게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이 오브젝트들의 뭐 넙스 컨트롤러나 로케이터를 만든 다음에 그 얘네들에 해당하는 위치에 이렇게 옮겨놓고 뭐 잘 보이는 그런 위치에 해도 되겠죠? 이렇게 옮겨놓고 얘네한테 컨스트레인 걸어서
얘네로 움직이게 하는 이런 작업. 잠깐만. 선택 순서가 잘못됐네요.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하고 얘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세팅 많이들 쓰시죠? 애니메이션 작업하다 보면은. 근데 로케이터 하나하나 만들어서 얘네들한테 이동시키는 게 귀찮어. 그래서 이거를 스크립트 하나로 한 번에 해결하고 싶다 하실 때 쓰기 좋은 유용한 녀석이 바로 이 녀석이에요. 자, 얘네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룹 지정을 할게요. 스트링 셀렉션 1로 지정을 하고, 그러면은 얘네를 셀렉션 1이라는 그룹으로 지정을 하면은 이 녀석을 쓸 수가 있거든요. 얘를 실행시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나 잘 보세요. 네, 로케이터가 얘네들 위치에 맞게 생성이 돼 있어요. 신기하죠? 거기다가 이름도 그냥 저희가 여기서 로케이터 만들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냥 로케이터 1, 여기서 또 만들면 로케이터 2, 3, 4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이름도 이 오브젝트 이름에 맞게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 스크립트 안에 리네임 설정까지도 다 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리네임, 여기 이렇게 리네임 되도록 만들어놨죠. 아, 네, 잘 다녀오세요 민혁씨. 또 놀러오세요. 서감님은 좀 이해가 잘 되시나요? 이게 스크립트란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긴 한데 잘 설명이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희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기존에 이렇게 로케이터를 새로 만들어서 얘네들, 저희가 원하는 오브젝트에 이렇게 오브젝트들의 위치에 배치해 놓는 작업을 이 스크립트 하나로 다 해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전에 얘네들을 선택을 해서 그 이 녀석을 이용해서 미리 그룹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이 녀석을 실행을 시켜가지고 로케이터 세팅을 하는 거죠. 아, 되게 신기하죠. 제가 이 스크립트 만든 이유가 원래 이런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는 플러그인 같은 녀석을 제가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녀석이 마야 2019 버전까지는 제대로 작동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2020 넘어오니까 그 녀석이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플러그인에 썼던 이 그 로케이터 배치해주는 기능이 되게 편리하고 좋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 플러그인은 이 버전에서 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따로 이 스크립트 이용해서 만들 수가 없을까라는 생각에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께 공유도 해드리고 있는 거고. 네, 네, 아무튼 이런 녀석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근데 이 로케이터 배치해주는 스크립트는 이 한 가지 녀석만 가지고
여기저기 울고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좀 바꿔서 써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이렇게 이 오브젝트들이 뭔가 다른 거에 페어런트가 되어 있거나 이렇게 그룹이 지정이 돼 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 완전히 바깥에 이렇게 독립돼 있는 바깥에 독립이 돼 있는 상태면은 이거를 이 스크립트가 제대로 작동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이 다른 녀석한테 페어런트가 되어 있어서 그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다른 데로 이동을 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스크립트를 그대로 쓰면은 스크립트가 오작동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녀석 하나에만 로케이터 생성을 시켜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 지우고 좀 이상한데 만들어져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방식이 그 얘가 갖고 있는 이 어트리뷰트 위치 값을 그대로 이 로케이터한테 적용이 되게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실제로 이 어트리뷰트 값이 두 개가 똑같죠? 그런데 왜 다른 위치냐면은 얘는 얘 기준에서의 위치값 개념이랑 얘 기준에서의 위치값 개념이 달라서 그래요. 얘는 그 피스페어 2한테 페어런트가 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동을 했잖아요. 부모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 근데 이렇게 부모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는 동안에는 얘 위치값은 전혀 아무런 영향을 받지가 않죠.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도 위치값이 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제대로 쓰려면은 이 친구를 밖으로 언페어런트를 시켜줘야 돼요. 어딘가에 페어런트가 되어 있거나 그룹이 되어 있거나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바깥에 아웃라이너 상에서 완전히 밖에 나와 있을 때만 얘가 제대로 적용이 됩니다. 언페어런트 되니까 얘가 완전히 밖에 나와 있을 때 기준으로 위치값이 이렇게 바뀌었죠. 네, 이 위치값을 로케이터한테 적용시켜줘야 제대로 로케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 볼게요. 네, 로케이터 제대로 바뀌었죠. 이 어트리뷰트 값도 똑같고. 근데 그러면은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아니라 어딘가에 페어런트나 그룹이 걸려있는 녀석들한테 로케이터 위치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로케이터 세팅 2라고 적혀있는 이 스크립트를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보다 좀 더 길 거예요. 더 길죠? 네. 얘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일단은 얘가 잘 적용이 된다는 거를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얘네들을 그룹을 지정한 다음에 막 이렇게 이동을 시켜줄게. 예, 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그 스트링으로 그 이 녀석으로 셀렉션 1이라고 그룹 지정을 해준 다음에 이 녀석을 적용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로케이터가 생성이 됐죠? 제대로 만들어져 있나 볼까요? 네, 제대로 만들어져 있죠? 위치값도 아니 위치값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얘네들 기준에서의 위치값 개념이랑 그룹 안에 있는 이 녀석들의 개념이 달라가지고 위치값은 다른데 그 눈으로 보이는 위치상의 위치는 똑같이 적용이 됐죠. 심지어는 로테이션의 경우도 이거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 그 로테이션 축의 경우도 완전히 똑같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얼추 그 잠깐만 네, 잘 보시면 네 얼추 비슷하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네, 그렇죠. 아무래도 학생이 일단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배워야 될 게 산더미일 텐데 좀 쉽지 않은 개념일 수도 있겠네요. 이따가 전체적인 설명 끝나고 다시 한번 요약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내용들만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암튼 그 어딘가에 그룹이 되어 있거나 페어런트가 되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애들한테 애들의 위치에 로케이터가 딱딱 생성이 되게 할 때는 이 녀석을 적용을 해주면 좋다. 네. 그런 얘기였어요. 그룹이 적용돼 있지 않고 완전 바깥에 나와 있는 애들의 경우에는 이 로케이터 세팅 1을 써주시면 되고 네, 로케이터가 딱 제 위치에 만들어졌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멀티 컨스트레인이란 녀석이에요. 이거는 왜 만들었냐면은 그 보통 저희가 한번 지울게요. 보통 저희가 페어런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하나한테 피 한 번만 누르면은 이렇게 바로 페어런트가 걸리죠. 근데 컨스트레인의 경우에는 이거를 다 하나하나 개별로 걸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보통
보면은 얘네들이 얘를 따라가게 하고 싶을 때 이거를 하나하나 걸어줘야 되죠. 잠깐만. 선택을 잘못했네요. 그 따라가래가 그 따라가게 만들 녀석을 먼저 선택하고 따라가래를 마지막에 선택하고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컨스트레인트에서 따라가는 거고 이것도.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스크립트 하나로 바로 딱딱딱 붙을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볼게요. 이걸 쓰시면 돼요. 근데 이거 할 때는 그 그룹 지정을 두 개를 해줘야 돼요. 그 따라가게 만드래를 따로 그룹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따라가게 만드래를 셀렉션 1로 지정하고 거기에 페어런트가 걸려서 따라가게 할 애를 셀렉션 2로 그룹 지정을 해줄 거예요. 좀 더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여기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네, 얘 하나가 셀렉션 1로 지정이 됐고 얘네가 셀렉션 2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여기에서는 얘를 셀렉션 2로 해야겠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안 되네. 아, 이렇게 안 되는구나. 아, 죄송합니다. 얘의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 이렇게는 적용이 안 되고, 보통 이런 용도로 써야 돼요. 1대 다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네를 복사를 해볼게요.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얘한테 연결하고 얘를 얘한테 연결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하나씩 연결을 해주는 관계를 만들 때 이럴 때만 적용이 되고, 아까처럼 하나에 다른 애들을 다 묶는 거는 이 녀석으로는 커버가 안 되네요. 혹시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테스트를 방금 시도를 해봤는데, 아까 설명은 잊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써놓고 그 원하는 부분만 드래그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은
그 본인이 드래그한 부분만 잠깐만. 네, 본인이 작동시키고 싶은 스크립트만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은 이 드래그한 녀석만 실행이 돼요. 이 쓴 전체가 다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해볼까요? 네, 딱 드래그한 녀석만 실행이 돼서 얘네가 셀렉션 1으로 묶였어요. 그리고 이거 이 녀석 적용하기 전에 이 그룹 지정을 할 때 선택하는 순서를 잘 지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그룹의 개념이 그 순서도 같이 적용이 된다고 했죠. 이 선택한 순서에 따라 그룹 안에 얘네들 각자한테 순서가 적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선택했으면 셀렉션 1, 0이란 녀석이 되고 두 번째는 1이 되고 그 순서대로 딱딱딱 컨스트레인이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그룹 지정할 때 선택하는 순서를 똑같이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얘를 얘한테 컨스트레인 걸고 얘를 얘한테 컨스트레인을 건다? 그러면은 선택한 순서가 얘네 두 개는 각각 그룹의 첫 번째 순서여야 되고 얘네는 두 번째 순서여야 되고 서로 다른 그룹의 똑같은 순서여야 된다는 얘기죠. 얘네는 세 번째 순서로 선택이 돼야 되고 네 그런 식으로 선택할 때 순서대로 선택을 잘 해서 그룹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얘는 셀렉션 2로 이렇게 지정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얘네한테 컨스트레인이 걸려서 얘네를 쭉 따라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네 스크립트 한 방에 저희가 하나하나 선택해서 컨스트레인 일일이 한 번씩 걸어줘야 될 거를 이 스크립트 한 녀석이 다 해결을 해준 거예요. 보면은 다 이렇게 따라가죠. 얘네들 각자한테 이렇게 컨스트레인이 걸린 거예요. 신기하죠.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까 했던 것처럼 이 하나의 녀석한테 여러 개를 컨스트레인을 걸게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 두 개 이 위에 있는 셀렉션 1의 이름을 얘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을 셀렉션 2로 잠깐만 지정을 하고 나 셀렉션 1로 할게요. 이거 제가 스크립트 따로 만들어서 공유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따로 그
어? 안 되나? 아,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 하나한테 여러 개를 동시에 거는 거는 나중에 제대로 만들어지는 녀석이 있으면 그때 따로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일단은 똑같은 수의 오브젝트 그룹이 두 개 있을 때 걔네들한테 서로 하나하나씩 컨스트레인이 되게 만드는 거는 아까 보여드린 이거 가지고 하실 수 있거든요. 네. 네, 그거를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말씀드린 거를 이 리깅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냐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IK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뭔가 엄청 거대한 바위가 있어서 그거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야 되는 애니메이션 할 때 있죠. 그럴 때 이 무거운 바위를 양손으로 이렇게 쥐고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릴 거 아니에요? 물론 양손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무거운 녀석이면 이렇게 몸도 좀 쓰면서 해줘야겠죠? 엄청 무거울 테니까 막 어깨로도 막 짊어지려고 하고 막 생쇼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이 손 컨트롤러를 그대로 이 양손을 이 바위에 컨스트레인을 걸어주고 이 바위를 움직여서 손이 따라가게 만들 세팅을 하고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IK 컨트롤러를 그대로 얘한테 컨스트레인 시키면은 얘는 컨스트레인이 걸려가지고 얘한테 키를 줘서 따로 움직임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컨스트레인 풀게요. 이럴 때 얘한테 따로 로케이터를 갖다 배치를 합니다. 로케이터 만들어서 네. 보통은 이 상태에서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 T포즈 상태일 때 거기에다가 배치를 하겠죠. 여기에다가 로테이션 축도 지금 얘 돌아가는 거에 맞춰서 좀 조절을 해주고 일단 대략적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위치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로케이터를 하나 더 복사를 한 다음에 하나를 하나한테 페어런트를 걸어줘요. 그리고 이 녀석을 잠깐만 얘를 그 밑에 자식이 되어 있는 로케이터한테 컨스트레인을 걸고 그리고 얘는 부모 역할을 하는 애는 얘한테 컨스트레인이 걸리는 식이겠죠? 이러면은 손이 바위를 따라감게 함과 동시에 이 자식 로케이터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이 손도 따로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키를 주고 이런 작업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이런 무거운 애를 들어올 때 말고도 뭔가 양손으로 오브젝트를 잡아야 될 일이 있거나 할 때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이런 작업을 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좀 뭔가 복잡한 애니메이션을 잡을 때 그런데 지금 이 로케이터 하나 배치하고 하는 이 작업을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역시 이 스크립트를 쓰는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손 포즈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 양 두 손 컨트롤러를 셀렉션 1으로 지정을 해줄게요. 셀렉션 1이랑 그룹으로. 네. 선택된 순서는 오른쪽이 첫 번째, 왼쪽이 두 번째입니다. 이 순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얘네들의 경우에는 이 컨트롤러가 완전히 아웃라이너 바깥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 그룹 안에 들어있죠. 이 그룹 안에서도 전체 컨트롤러에 의해서 네, 좌측으로 살짝 이동을 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로케이터 세팅 1을 쓸 수가 없어요. 그룹 안에 들어간 채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로케이터 세팅 2이 녀석을 써야 돼요. 긴 녀석을 드래그하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은 로케이터가 만들어질 거예요. 네. 컨트롤러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거기다 위치도 딱 얘네들 위치에 맞게 이 컨트롤러에 딱 맞는 위치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스크립트 한 방으로. 이 상태에서 저희는 컨트롤 D로 복사만 한 번씩 해주고 얘네들을 각각 페어런트만 걸어주면 돼요. 잠깐만. 오른쪽에 있는 애들끼리 페어런트, 왼쪽끼리 페어런트. 그 다음에 뭐 얘네는 개수가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수동으로 직접 해주셔도 되겠지만은 이 개수가 만약에 많을 경우에는 이 멀티 컨스트레인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죠? 잠깐만. 얘네가 따라갈 애들이니까 따라갈 애들을 셀렉션 2로 해주고 그리고 따라가게 할 애들을 셀렉션 1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멀티 컨스트레인 스크립트를 쓰면은 네, 컨스트레인이 이렇게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 부모가 된 애들은 얘한테 하나씩 컨스트레인 걸어주면 되고 그러고 작업을 하면 되겠죠? 아, 그죠. 네. 좀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이런 스크립트들을 만들어 본 거예요. 네. 예시를 통해서까지 이렇게 보여드렸고 이제 총정리를 마저 해볼게요. 자, 일단 제가 소개해드린 이 스크립트들은 이 스크립트들을 쓰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거, 이 스트링이란 녀석을 이용해서 그룹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대부분은 그룹 지정을 하나만 해주셔도 무관한데 맨 마지막에 여기다 쓸게요.
정도 쓰고 반드시 그룹 지정을 먼저 해주고 컨스트레인을 여러 개 거는 이 스크립트를 쓰기 전에는 셀렉션 1, 셀렉션 2 이렇게 두 개의 그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뭐냐? 네. 거는 그룹과 걸리는 그룹 두 개를 지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지정을 해 주고요. 그렇게 해서 원하는 오브젝트들을 선택한 다음에 이 스크립트들을 이용해서 셀렉션 1이나 셀렉션 2로 그룹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그룹 지정을 하신 다음에 로케이터 세팅 방법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독성 엄청 떨어져 보인다. 죄송합니다. 네, 그룹 지정 해줘야 되고 멀티 컨스트레인의 경우에는 컨스트레인의 거의 오브젝트 그룹이랑 컨스트레인의 당할 오브젝트 그룹 이렇게 두 개의 그룹이 필요해요. 그거를 셀렉션 1, 셀렉션 2로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로케이터를 만드는 스크립트가 두 종류가 있는데 로케이터를 만들 오브젝트가 이렇게 아웃라이너 상에서 완전히 바깥에 있을 때는 로케이터 세팅 1 스크립트를 써서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이런 컨트롤러들처럼 어딘가에 그룹이 되어 있거나 페어런트가 된 채로 부모에 의해서 이동을 한 상태일 때 이럴 때는 로케이터 세팅 1이 안 먹혀요. 그럴 때는 로케이터 세팅 2를 써서 로케이터를 박아주셔야 됩니다. 그냥 스트링 셀렉션 1 이걸로 먼저 그룹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로케이터 세팅 2 스크립트를 적용을 하면 바로 로케이터가 제 위치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컨트롤러들을 로케이터에 컨스트레인을 걸고 싶다. 그럴 때는 로케이터를 셀렉션 1로 그룹 지정을 하고 그 컨스트레인이 걸릴 컨트롤러들을 셀렉션 2로 그룹 지정을 한 다음에 이 멀티 컨스트레인 요 스크립트를 사용을 하면은 각각 맞는 애들끼리 컨스트레인이 걸리는 식인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마지막에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적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혹시 이거 캡처해 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캡처해 가시고요. 네.
오늘의 컨텐츠는 네 오늘 스크립트 설명하는 컨텐츠는 이상이고요. 혹시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뭐 잠깐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채팅창 이제 켜도 되죠? 근데 뭐 채팅창이 채팅이 완전히 다 뜨지 않고 좀 이상하게 뜨네요. 아, 네. 이거 제가 나중에 라이브 끝나고 다시 보기 올릴 때 그때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을 통해서 다시 제대로 공유를 드릴게요. 지금 채팅창에서 공유드리기에는 좀 너무 긴 애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보기 올릴 때 영상 설명이나 댓글을 통해서 따로 공유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때 필요한 애들 복사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제대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나중에 다시 보기로 좀 몇 번 돌려보시다 보면은 돌려보시고 얘네들 직접 복사해서 가져다가 몇 번 써보세요. 그러면은 각각 어떤 기능 하는 거다라는 게 좀 더 와닿으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스크립트 설명하는 콘텐츠는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짓고요. 이어서 다음 콘텐츠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가져온 따끈따끈한 신상 리깅입니다. 이렇게 티커 세팅까지도 해놨어요. 이 녀석 가지고 포즈 몇 개 잡아보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네. 나중에 다시 보기로 설명 다시 한번 보면서 써보시고요. 그래도 잘 안 되면은 나 앞으로도 계속 2주마다 라이브 방송 유튜브나 트위치로 진행할 텐데 그럴 때 오셔서 막히는 부분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이 리깅의 이름은 초키라는 녀석이고요.
구글에 이 초키 도그리그라고 쳐서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애니프랍스에 올라와 있어요. 여기 페이스북인데? 이게 아니라 그 애니프랍스 들어가 보시면 무료입니다. 무료로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제대로 써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이 녀석이 생긴 건 되게 카툰스럽게 생기고 뭔가 재밌는 애니메이션을 이것저것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얼마나 실제로도 퀄리티가 괜찮은 녀석이지 실제로 포즈를 몇 개 잡아보면서 성능 테스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뭔가를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포즈 잡으면서 중간중간에 잡담도 좀 하고 좀 그런 시간 조금 가지다가 끝낼 거예요. 자유롭게 뭐 재밌는 수다거리 있으면은 뭐 수다 떨면 되고 그리고 혹시나 그 제 라이브 제목에도 써놨지만은 뭐 CG 진로 관련해서 뭐 궁금한 거나 고민거리가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저한테 자유롭게 상담 요청을 해주셔도 거기에 맞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레퍼런스는 가운데 놔야겠네요. 서감님 오늘 꾸준히 와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시간 되시면은 자주 놀러와 주세요. 벌써 한 시간이 지났는데 포즈 몇 개를 더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좋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저 뒤에 엉덩이 부분이 좀 표현이 까다로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엎드려 있는 게 아니라 몸을 오른쪽으로 살짝 이렇게 젖힌 포즈여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이 동물들이 다리 마디가 사람보다 보통 하나가 더 많잖아요. 얘네는 보통 걷는 거를 손바닥으로 걷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걷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마디를 하나 더 건드려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컨트롤하는 게 아직 제가 익숙치가 않아갖고 좀 이래저래 헤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성함님은 아까 그 앙 캐릭터 갖고 작업하시는 클립 있다고 하셨는데 대충 어떤 내용의 클립인가요? 뭐 어려운 동작이 이것저것 나오는 액션 클립인가요? 아니면 그 다이얼로그 있고 그런 액팅 클립인가요? 아니면 판토마임?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클립들이 있는데 성함님 나가셨나? 다음에도 시간 되면 놀러 오시고요. 아, 네네. 언제든 환영입니다. 저도 조만간 액팅 클립 하나 새로 작업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지금은 격주로 라이브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는 좀 더 자주 하게 될 것도 같아요. 좀 더 자주 킬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 자주 놀러 오시고요.
얘는 이 부분을 이걸로 조절을 해야 되나? 아닌데? 아, 이거구나. 근데 너무 여기 이 부분까지 같이 꺾이는 게 좀 그렇네요. 아, 이게 좀 불편하네요. 이제 보니까 이 바이 컨트롤러의 경우는 이 로테이션 축이 좀 이 바의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로테이션 축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옆으로 비틀어져 있는지 모르겠네요. 말 나온 김에 한번 바꿔볼까? 앞다리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기억을 제대로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몸이랑 목도 엄청 두껍고 골 때리네. 그래도 그렇게 바르기가 쉬운 리깅은 아니네요. 그레이 라이언님 안녕하세요. 요즘 채널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것저것. 근데 마야를 배워서 어떤 작업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레이 라이언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트위치 첫 팔로워님이 제 트위치 채널 처음으로 팔로워 해주신 분 같은데 감사드리고요. 일단 트위치에서는 그 마야를 이용해서 무슨 방송을 하시는 분은 잘 모르는데 유튜브 채널의 경우에는 되게 많아요. 근데 모델링 컨텐츠 다루시는 분이 계시고 저처럼 3D 애니메이션 위주로 다루는 분들이 계시고 한데 일단 마야 전반적인 기능, 기본 기능을 먼저 익히고 싶으시면은 전 최근에 이 채널에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가끔 이 채널 들어가 보는데 좀 마야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들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라이브 방송도 하시고 뭐 파이썬에 대한 내용도 있고 뭐 모델링, 리깅, 모델링하고 리깅하고 시뮬레이션 관련된 내용도 네, FX도 있고 좀 이런 다양한 내용들 맛보기로 배워보고 싶으시면 이 채널 들어가서 튜토리얼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트위치, 그레이 라이언님 트위치 팔로우 감사드립니다. 제가 유튜브로만 라이브를 하는 게 아니라 트위치로도 같이 동시에 라이브를 진행하는데 트위치도 많이 이용하시는 분 계시면은 괜찮으시면 트위치 채널 오셔서 팔로우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트위치 이용하시는 분들도 괜찮으시면 유튜브 채널 놀러와 주시고요. 이 앞쪽 발은 뒤로 가야 되네. 와, 첫 포즈부터 쉽지가 않네요. 너무 비율이 달라갖고.
그 나중에 이 녀석 가지고 액팅 클립 하나 잡아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딴 리깅 써야 되나? 물론 제가 아직 이 친구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다루기가 되게 어렵네요. 아빠 이렇게 내놓고 있으니까 야 깡패 같다. 좀 귀여워 보이길 바랬는데 사진은 엄청 귀엽잖아요. 아빠 너무 두꺼운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주말 동안에 뭐 즐거운 일 있으셨나요? 뭐 최근에 재밌는 영화를 봤다든가 재밌는데 영화를 아니 재밌는데 여행을 다녀오셨다거나 얘네들이 이런 부분 사이 컨트롤러예요. 관절에는 영향이 안 가고 아무래도 살이 어느 정도 있는 애다 보니까 이런 부분 막 좀 토실토실해 보이게 좀 떨림 같은 거 넣는 용도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오른쪽으로 돌린 느낌이네요. 귀의 경우는 귀는 그렇게 좀 이쁘다는 느낌이 잘 안 드네. 좀 카툰스럽게 생긴 애라 좀 포컬 값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디자인이 왜곡되는 일이 좀 적어지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좀 있으면 중간고사 시즌 아닌가요? 되게 바쁘시겠다 그러면. 4월이니까요. 막 시험 보는 과목도 있을 거고. 그리고 보통 학생일 때는 학교 다닐 때보다는 방학을 이용해서 막 어디 놀러 간다거나 그럴 때가 훨씬 많겠죠. 뭐 학점 그런 거 상관없어. 난 놀 거야. 막 그런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왠지 서감님은 그런 유형은 아니신 것 같고. 그래도 이렇게 잡으니까 어느 정도 레퍼런스랑 비슷한 느낌이 나네요. 얘가 체스트구나.
동암님은 그러면 지금 몇 학년이신 거예요? 그래도 막 그래도 보통 1학년의 경우에는 그래도 과제가 그렇게 빡센 편은 아닌데 물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은 보통 2학년, 3학년 들어서 좀 애니메이션 관련된 좀 더 실무 관련된 툴들 배우면서 과제가 빡세게 지기 시작하죠. 본격적으로 영상도 이것저것 만들기 시작하고 1학년 때는 막 그런 실무적인 툴은 잘 안 배우고 미술의 기본 이론 같은 거? 좀 그런 거 배우는 수업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애니메이션 전공이거든요. 아, 2학년이시구나. 맞아. 보통 마야 같은 툴도 2학년 때부터 물론 1학년 때 배우는 학교도 있겠지만 보통 그때부터 마야 배우고 어도비 프리미어 에펙 이런 거 배우고 그런 식으로 가르쳐 주더라고요. 수업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좀 이 수업 좀 과제 엄청 많고 빡센 수업이다 막 그런 거. 물론 그런 수업이 막 미술이나 이런 쪽 전공이면 그런 수업이 한두 개가 아니긴 하죠. 엄청 많지. 네, 1학년 때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진짜 기초 관련된 거예요.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중요한 개념들이긴 하죠. 뭐 드로잉 관련된 거라든지 색 관련된 것도 배우고 막 하는데 아, 어렵다. 아, 이 발이랑 이 그 사람으로 쳤을 때는 손바닥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 첫 번째 마디 부분 제대로 잡는 게 어렵네요. 제가 이 부분 정확히 컨트롤하는 컨트롤러를 못 찾아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좀 더 볼만한 포즈가 나왔네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저 얼굴 여기가 좀 너무 찝혀 보이네. 근데 여긴 어떻게 컨트롤 방법이 있나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여기 보일사에도 좀 컨트롤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 부분 컨트롤러가 따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나중에 소프트 클러스터 추가해서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면 괜찮을 것 같네요. 첫 번째 포즈는 이 정도로 잡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남는 시간 동안 페이셜 포즈 하나만 더 잡고 오늘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아까 좀 몸이 안 좋았어가지고 저녁도 못 챙겨 먹었고 오늘은 방송을 오래 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닌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좀 일찍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이것 때문에 방송을 다음 주로 미룰까도 생각했었는데, 다음 주에는 또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 일정도 잡혀 있고 그때 또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는 방송을 하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이 겁먹은 표정 한번 얼굴만 간단히 잡아볼게요. 오늘 그래도 처음으로 트위치 동시 송출도 시도하고 막 했는데 시청자 수는 좀 시원치 않은 것 같아갖고 좀 아쉽네요. 다들 바쁘신지. 두 번째는 위에서 좀 잡아야겠다. 네,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주말에 즐겁게들 보내고 계신가요?
과연 페이셜에선 얼마나 재밌는 디테일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겁에 질린 표정을 잡을 거라서 고개를 너무 들어 올리면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귀를 이렇게 접어주는 거죠. 근데 너무 전체적으로 색감해서 잘 구분이 안 되네요. 네, 몸은 이 정도로 정리해 놓고 네, 이제 얼굴 좀 더 파볼게요. 얘가 눈썹 라인이 그래도 크게 영향은 안 가네.
네, 이런 눈이 작아서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슬픈 눈 모양을 만들어줘야겠죠. 눈동자 크기 조절 됐나? 눈동자 크기 조절하는 건 안 보이네요. 이런 것도 있으면 좋은데 살짝 아쉽네. 여기 있나? 이건 눈 자체를 키우는 거고. 살짝 감정이입이 될 수 있게 눈 크기 살짝 키워볼게요. 아까는 눈이 너무 작아갖고 그리고 이 미간 부분 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도 좀 이렇게 올라가고 저 레퍼런스처럼 주름이 막 잡히고 하게 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이 정도 표현이면 괜찮을라나? 아랫 눈꺼풀에도 살짝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목이 들어간 느낌도 좀 줘볼게요.
입꼬리 살짝 내려와 볼까요? 거의 다 온 것 같긴 해요. 얘는 확실히 입이 되게 커갖고 입 움직이는 막 립싱크 같은 거 들어가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고생 좀 할 것 같네요. 저거는 이빨을 움직여줘야 되나? 오늘 이렇게 잠깐만 저장 좀 하고요. 아직 키가 제대로 안 들어갔었네. 잠깐만. 네,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방송 사고를 죄송합니다. 이렇게 포즈 두 개를 잡아봤어요. 전신 포즈 하나랑 표정 위주로 포즈 하나 잡아봤고, 네, 이렇게 포즈 잡는 컨텐츠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따 나중에 이거 라이브 다시 보기 올라오면 보실 수 있겠지만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스크립트 컨텐츠 있죠? 이거 그 얘네들 잘 이해하고 쓰면은 은근히 쓰임새가 여기저기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한번 돌려보시고, 이 스크립트는 영상 설명란이나 영상 댓글로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바로 쓰실 수 있게. 네,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오늘 방송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성함님도 오늘 즐거웠고요. 다음 방송 때도 자주 놀러와 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좀 컨디션 때문에 좀 일찍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양해 부탁드리고, 다다음 주에는 좀 더 컨디션 잘 회복해가지고 좋은 컨디션으로 방송 좀 더 재밌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오늘 정말 죄송하고요. 남은 주말 즐겁게들 보내세요. 지금까지 애니메이터 마쿠키였습니다.